엄마, 엄마! 엄마, 대토끼 인형 못 보셨어요? 아, 그거 이제 네가 안 가지고 놀길래 엄마가 치워놨지. 아마 창고에 있을걸? 한번 찾아볼래? 어, 그래요? 알겠어요. 엄마는 왜 창고에 갖다 두셨대? 놔두면 다 가지고 노는데. 어? 여기 있다. 토끼가 잘 지냈어? 먼지 쌓인 거 봐. 어? 어? 이건 사진? 어렸을 때 나인 거 같은데. 옆에 있는 이 아줌마는 누구지? 엄마! 응? 인형 못 찾았어? 아니야, 인형은 찾았는데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옆에 있는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사진? 어디 볼까? 이 사진은 도대체 뭐지?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게 말이야, 그 여자는 베이비 시터란다. 베이비 시터? 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가 어렸을 때 베이비시터가 우리 집에서 잠시 일을 했었어. 너희 둘 다 어렸을 때 엄마도 아빠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미호 오늘도 고생했어. 애들한테 별일 없었죠? 아까 밥 먹었더니 지금은 자고 있어. 엄마도 애들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오늘 베이비시터가 오는 날이었는데 왜 베이비시터가 안 왔을까요? 아유, 그러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응? 여본가? 오늘 야근하고 온다고 했었는데.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이비시터로 온 영숙이라고 해요. 아, 네. 좀 늦으셨네요?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온다고? 아, 네. 제가 사정이 있었어요. 아, 네. 아, 얼른 청소 끝내야지. 아,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어머, 네가 요르르구나. 어, 귀여워라. 그리고 네가 리아? 안녕, 아이 예뻐라. 미호야, 엄마 간다. 아, 엄마 어디가? 아, 베이비시터 아가씨도 왔는데 엄마가 여기 오래 있을 필요는 없지. 어?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알았어. 엄마 그럼 조심히 가. 오늘 그래. 고마웠어. 엄마 양로원 가서 하라방구 꼬시러 간다. 이 그럼 이마. 한참 늦은 시간에 오긴 했지만 청소도 잘하고 아이들이랑도 금세 친해졌잖아. 역시 전문 베이비시터는 다른가? 이제 육아 때문에 마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 아, 맞다! 영숙님, 저 좀 잠시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영숙님이 지내실 방이고요. 간단한 생활용품은 다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정말 작은 방이네요. 와, 그리고 아까부터 사부님이 입은 그 옷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해요.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예쁘죠? 네, 엄청요. 혹시 다른 곳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여기가 안방이구나. 진짜 넓고 좋은데요? 아, 아니에요. 이분이 남편분이신가 봐요?
정말 잘생기셨다. 너무 부러워요. 아, 그렇죠. 저희 집 베이비시터로 오신 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잘 지내봐요. 부럽네.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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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저기요? 좋겠다.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나왔어! 어, 남편 왔나 보다. 어, 여보! 남편? 어, 여보 왔어요? 이쪽은 이번에 새로 오신 베이비시터 분이셔. 어, 아, 드디어 오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영숙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역시 베이비시터 분이라 그런가 엄청 자상해 보이시고, 아, 또 예쁘시네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어머. 내가 예쁘대. 내가 분명 마음에 드시는 거야. 이제부터 당신은 내 거야. 응? 여원 씨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루루도 분유 맛있지? 많이 먹어. 근데 우리 리아는 어때? 맛있어요. 사모님 일어나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길래 깨우지 않고 저희끼리 먼저 식사하고 있었어요. 네. 뭐야?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아내 같잖아. 얘들아, 엄마 아빠 출근하고 올게. 아, 애들 좀 잘 부탁해요. 저기 여맨 씨, 아, 잠시만요. 넥타이가 삐뚤어졌잖아요. 자, 으쌰, 됐다. 출근 잘 다녀와요. 네. 여보, 왠지 저 베이비시터 뭔가 기분 나쁘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뭔가. 당신이 하던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해줘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베이비시터 쓰면 다들 처음엔 그런다더라. 그리고 일도 엄청 잘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봐. 우리 애들 밥 먹고 잘 자네. 잘 자렴. 쩌땅. 응가 쩌땅. 화장실도 깨끗하고. 어머, 이 반지 너무 예쁜걸? 내 손에 딱 맞겠어. 향수네. 칙칙칙칙. 이게 여맨 씨가 좋아하는 향인가? 어디. 역시 그 여자보단 내가 더 잘 어울리겠는걸? 예쁘다. 이제 그 여자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내 거가 될 수 있겠지? 이 옷도, 이 집도, 그리고 여맨 씨도, 또 우리 아이들까지. 여맨 씨도 좋아할 거야. 나보고 예쁘고 자상하다고 했으니까. 아줌마, 아줌마, 그거 저희 엄마 옷이에요. 방금 너 뭐라고 했어?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마인데? 자, 리아야, 이제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해봐.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니
밥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하고 엄마가 해주는 역할을 내가 다 해주는데 내가 엄마지? 그럼 누구야?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야. 왜 우리 엄마 옷 입고 우리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쬐끄만한 게 맞고 싶니?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는 혼나야겠지? 그리고 엄마가 아닌 정확한 이유는 가족 사진에 아줌마 얼굴이 없잖아요. 우리리야 안 되겠네. 말 안 듣는 아이는 추운 베란다에서 한 시간 서 있어. 한 시간 뒤에도 엄마라고 안 부르면 그땐 두 시간이야. 할머니를 주세요. 너무 추워요.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계세요. 아, 안 계시나? 누구세요? 아, 네, 저는 여기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드리려고 왔어요. 아, 네, 제가 여기 안 사람이에요. 아, 사모님,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아, 진짜 듣기 좋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요. 아, 사모님 여기 동네에 오래 사셨나 봐요? 그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멀리서 왔죠. 아, 그렇구나. 저도 여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많이 물어봐요. 아, 좋아요. 어쩌지? 엄마한테 빨리 이사실을 말해야 돼. 맞아. 좋았어. 빨리 가서 말하자. 살금. 엄마한테 빨리 전화. 어디에 전화하려고? 가족 사진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그럼 잘라버리면 되지. 완성이다. 우리 딸 새로운 가족 사진 마음에 들지? 여맨씨 옆은 너처럼 늙은 여자가 아니라 나처럼 젊고 예쁜 사람이 어울려. 아, 드디어 퇴근이다. 애들은 잘 있으려나?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잉여맨 집 옆에 이사 온 이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 집 바로 옆에 오셨네. 어? 잉여맨네 집이요? 아, 네네. 어, 그럴 리 없는데? 아까 전에 거기 집 사모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떡 드렸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집 사모님인데? 오, 아닌데. 분명 사모님이라고 했는데요. 잉여맨 아내라고. 네? 뭐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어, 네, 알겠습니다. 리아야! 요르루! 이게 뭐야? 요르야! 리아야! 요르야! 리아야! 이게 뭐야, 대체? 시끄러워. 조용히 있어. 그래, 조용히 있어야지. 넌 도대체 누구야? 너는 엄마 자격이 없어 보여서 말이야. 내가 이 집에 엄마가 되려고. 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엄마 자격 없어. 바쁘다고 매일 아이들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밥도 안 해주고
매일 일에만 정신 팔려 있는 너보다 내가 더 이 집에 어울리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어떻게 남의 소중한 가정을 탐낼 수가 있어? 나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면 너보다 더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어. 이제야 찾은 거야. 잃어버렸던 내 가족들을. 진짜 베이비시터를 대신해 내가 오길 정말 잘했어. 리하, 요르르. 내 아이들을 낳아줘서 고마워.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내 아이들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어. 이제 내 가족들이니까. 여보! 나왔어! 우리 여보 왔나 보다. 입 좀 닫고 있어. 여보, 금방 갈게요. 여보, 얘들아! 어? 아, 오셨어요. 오늘 저녁 맛있게 차려놨어요. 아, 네. 아, 혹시 애들은 어디 있나요? 위층에서 군이 자고 있어요. 방금 재웠거든요. 아, 그러면은 저희 와이프는? 오늘 야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여민 씨랑 저랑 단 둘이네요. 아, 네. 차린 게 엄청 많네요. 어이구. 밥부터 드시겠어요? 아님 목욕? 아니 괜찮아요. 밥부터 먹을게요. 아, 그래요? 차린 게 별로 없지만 먹어봐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여민 씨. 아, 네. 뭐야? 엄마, 제가 불을 드릴게요. 리아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실은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줌마가 저희에게 진짜 엄마는 자기라면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싫다고 하니까 저를 가둬놨어요. 얼마 전 엄마도 알다시피 날다람쥐라서 쑥 하고 도망쳐 나왔죠. 역시 우리 아들이야. 빨리 올라가서 그 여자를 잡아야 돼. 유민 씨, 이제 솔직해져 봐요. 당신도 당신 옆자리에 나 같은 여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런 여자는 있고 나를 생각해요, 여민 씨. 이러지 마세요. 당신께 될 준비가 되었어. 당신도 내 것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 여민 씨, 왜 날 피하는 거예요? 여민 씨도 솔직히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전 솔직해져봐요. 나 진짜 미치기 직전이니까. 여민 씨, 사랑해요. 지금 당장 우리 여보 옆에서 떨어져 이 사이코 정신 나간 여자야. 당신이 어떻게 분명 묶어놨는데. 여보, 빨리 이쪽으로 와. 여보. 가긴 어디 가요, 여민 씨. 나만을 두고 가지 말아요. 너 나를 아주 물로 막겠다. 마광과 세포! 아버지! 친구들에게 모두 인사는 잘했니? 네. 가야 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아빠. 어쩔 수 없단다. 이번에 아빠가 100만 유튜버가 되면서 서울에 더 좋은 회사로 가게 되었어. 그래서 서울에서 쭉 지내야 돼. 하지만 이곳에 많이 청이 들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아빠,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려고. 일단 이대로 다 냅두고 서울로 갈 거야. 정도 많이 들었으니 나중에 팔려고. 리아도 많이 슬픈가 보네. 리아야. 서울에 가면 예쁜 누나들이 많이 있겠죠? 어쩌면 너무도 좋을지도.
어린 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안 되겠다. 오랜만에 그거 당하자. 오! 근육 파괴세! 어떻게 고마웠어요. 미안해. 나중에 또 보자. 댕댕이 오빠도 잘 지내요. 아, 너도 잘 지내. 야야, 눈 안 질뻐. 아, 서울에 가면 예쁜 애들이 많대. 그건 좀 부럽다. 아유, 어쨌든 그 구리를 보러 와. 아, 알겠지, 리아야? 알았죠. 리아야. 잘 가, 리아야.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모두들 그동안 즐거웠어요. 리아야, 빨리 가자.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안녕, 정들었던 잉여마을. 뿅. 아빠,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렇단다. 이제 떠돌이 생활은 끝이란다. 여보, 이 집 봐요. 옷도 물건도 그대로 있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음의 가족이에요? 아유, 우리 딸, 그렇단다. 잉여맨 가족들은 이 동네에 없으니 우리가 이제 잉여맨 가족이 되는 거란다. 아싸! 완전 신나! 이 도둑질도 안 하고 집도 댕기고 나 완전 신나요! 그래, 오늘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잉여맨 가족이 되는 거다. 여보, 얘들아, 아침 식사하세요. 에, 그래, 그래. 여보, 나 어때? 좀 100만 유튜버 잉여맨 같아? 잉여맨 러블록스 완전 똑같아요. 밥 먹을 시간인데 안 배고파. 엄마, 아빠 어때요? 아주 기미약한데요? 엄마가 보기엔 완전 감쪽같은걸?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 못생긴 김미아보단 낫지만 뭐 비슷하네. 동네 사람들이 다 속을 거야. 엄마! 아빠!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유, 역시 우리 딸이야. 요루루 그 여자보단 100배 더 귀엽다니까. 아유, 역시 우리 딸. 그렇죠, 그렇죠. 난 그 요루루라는 애 솔직히 귀엽지도 않는데 잉여맨 유튜브에서 딸 역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역시 나 같은 큐티 뽀착한 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쩌면 이 역할이 원래 내 역할이었을지도. 맞아, 맞아. 여보, 여보도 담미오 그 무식한 여자처럼 뭔가 비슷하게 흉내 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동네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걸로 하자. 그거! 근육 파괴술 말하는 건가? 그래, 그래,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육 파괴술! 오, 비슷해, 비슷해! 이 정도면 사람들이 깜빡하고 속을 게 분명해. 이제 우리가 이 동네에서 진짜 잉여맨 가족이 되는 거야. 늑대야, 그래도 리아가 없으니까 냄새가 덜 나서 좀 좋은 것 같지 않아? 그거는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녀석이 없어지니까 허준하긴 하네. 얘들아, 좋은 아침. 리아잖아. 리아잖아. 너 이사간 거 아니었어? 이사가는 거 취소됐었어. 어? 그런데 너 안 본 사이에 조금 얼굴이랑 목소리가 변했다. 그 서울에 차가 많아서 매연을 조금 마셨더니 목소리랑 얼굴이 좀 상했나봐. 좀 더 잘생겨진 것 같고. 목은 전에도 상했는데 더 상하면 안 되는데 얼굴은 전에도 빠졌는데 더 빠지면 이제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귀려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애들아, 잘 지내보자. 그래, 어쨌든 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 맞아, 맞아, 나도 기뻐. 야,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렛츠고! 야, 리아야, 뭐해? 빨리 나와. 뭐야, 생각보다 바보들인가 싶게 나를 리아로 믿고 있잖아.
빨리 오라고! 어! 킹여맨 가족이 되었으니까 뭐라지? 아빠가 그랬는데 요루루는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한번 남자애들이 낳고 오셔서 돈이나 뜯어볼까? 저기 요루루 역시 놀이터에 있었구나. 난 너가 서울로 이사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가서 다행이야.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거든. 사실 말이야, 오래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나도 네가 너무 좋아. 우리 사귀자. 사귀면 나랑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대신 네가 다 사는 거다. 난 이쁘기만 할 테니까. 뀨뀨. 으르르르 서울에 가서 뭘 잘못 먹었나 봐. 얼굴이. 뭐야, 부끄러워서 도박치긴. 저렇게 숫기 없는 남자는 매력 없는데. 그러면 요루루는 이쁘다고 했으니까 아무 남자나 골라서 잡아볼까? 얘들아, 거기 섹시 다이너마이트 킹 요루루를 사귈 사람. 아! 얘들아. 어? 뭐야, 요루루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다더니 다 헛소문이었나? 뿅. 이제 단미호가 되었는데 뭘 하면 좋지? 그래,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겠다. 장 보러 가야지. 뭔가 이상한데? 내가 가짜라는 걸 알아버린 건가? 안녕하세요. 저 리아 엄마예요. 아, 맞아. 미 어머님 맞죠? 아이고, 얼굴을 싹 다 고쳤나 봐. 도대체 어디서 한 거야? 성형 부작용이라도 난 거야? 아니요, 그냥. 아유, 어쨌든 나 먼저 가볼게요. 저 갔나? 쟤는 뭐야?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어? 응? 어? 아니, 형님! 오랜만입니다요! 얘들아, 모두 이해를 갖춰! 이분들은 말할 것 같으면 10년 전 전설의 주목, 흑장미파 전두목님이시드! 전두목님? 어? 형님, 벌써 저희를 까먹으신 겁니까? 저 행동대자 김두식입니다! 어! 아, 맞다. 잘 지냈지? 단미호 사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내가 담미호. 이걸 이용하면 아주 좋겠어. 흥래! 우대하셨겠지만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 이라고 배웠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 도와줄 게 생겼는데 말이야. 어? 말씀만 하시죠, 형님! 리아야, 너 이것도 진짜 잘 먹잖아. 이것도 너 먹어. 네, 이래 이것도 먹어. 내가 엄청 핫 소스를 뿌린 핫도그야. 핫도그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만. 그만? 리아가 원래 이렇게 포기할 애가 아닌데? 너 어디 아파? 아니, 더 먹을 수 있지. 역시 리아야, 아직 다섯 그릇밖에 안 먹었잖아. 너 스무 그릇은 먹어야지. 근데 오늘은 안 먹고 싶은데. 너 리아 아니지? 너 가짜지? 아니야, 그냥 정만으로 해본 말이지. 당연히 20그릇, 100그릇까지 먹어야지. 다행이다. 역시 너 리아 맞구나. 그만 먹고 싶어. 그만 먹고 싶어. 김리아 이 녀석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냐고. 리아야, 저 먹어봐, 저 먹어. 여기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가지고 왔고, 네가 좋아하는 생선도 가지고 왔고, 네가 좋아하는 핫도그 계란 프라이도 다 가지고 왔어. 역시 늑대야. 더 이상 못 먹어. 리아 역할은 못하겠어. 도망쳐. 리아야. 리아가 서울 다녀오더니 뭔가 이상해졌어. 이제 겨우 스무 그룹밖에 안 먹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원래 저런 녀석이 아닌데 좀 이상하긴 하네 오늘따라. 뿅. 그래, 돈 잘 쓸게. 고마워. 나 100마리잖아. 금방 갚을게. 그래, 알지.
에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유, 바쁠 텐데 먼저 가봐. 내가 이렇게 계산할게. 그래, 나 간다. 잘 가. 또 벌써 10명째인데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역시 100만 유튜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을 팡팡 빌려주는구나. 저기요, 이거 계산 안 할게요. 나중에 내겠습니다. 네? 아, 저 100만 유튜버 잉여맨이에요. 그래도 돈은 내셔야. 아,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이 가게 유튜브에 올려서 박제시킨다. 리뷰 1점 달아줘? 응? 아, 저희가 없어서 이만 가볼게요. 어? 너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잉여맨? 나 맞아.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아, 그래. 나 100만 유튜버 잉여맨이야. 그래, 소문은 들었다. 이야, 너 성공했구나. 그래, 그래서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 한 3천 정도? 그 정도는 금방 갚는 거 알잖아. 나 100만이야. 뿅. 아니 아빠, 이게 뭐야? 서울 가는 게 왜 갑자기 취소가 돼요? 아휴, 회사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나 봐. 아휴, 이 동네에 또 왔네. 이게 뭐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서울 간다고 이야기하고 떠났는데.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지. 일단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인사드리죠. 네. 나는 진짜 서울로 갈 줄 알았지 뭐. 이따 봐. 아유, 학교에 다시 왔네. 친구들한테 이상 간다고 말해야겠다. 더 이상 못 먹겠어. 더 이상. 어? 어? 뭐야? 나랑 똑같이 생겼네. 넌 진짜 김리야? 도망쳐! 야, 거기서! 진짜 김리야? 그래, 아그들아. 여기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통행료 5만 원씩 걷어. 어, 형님. 하지만 이런 짓은 형님 현역 때도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짓은 양아치들만 하는 거라고 저한테 직접 가르침을... 어허! 어? 이제 은퇴했으니까 돈 좀 살짝 벌어야지. 빨리 안 해? 아주머니들한테 이사 안 간다고 직접 빼서 이야기 드려야겠네. 어? 저것들은 뭐야? 어이! 일로 와봐. 여기 넘어가려면 5만 원이야. 누가 이런 짓을 시켰지? 우리 흑장미파 전 두목님이 명령하신 거다. 이 녀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씨. 아니, 네가 누군데? 응? 너 누구야? 나 단미호야. 야, 모사 퍼져봐. 건방지게. 넌 단미호? 도망쳐!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뿅. 하,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야겠다. 야, 너 나 좋아하잖아. 내 인기스타 여루루야. 여루루 얼굴이 왜 이래? 얼굴에 마귀가 씌었나? 내가 이런 귀여운 척 여루루가 아니야. 너 누구야? 어, 도망 못 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섹시 다이너마이트 여루루야. 못 가, 못 가. 나라 생기 전까지 절대 못 가. 야, 너 누군데 내 행세를 하고 다녀? 진짜 여루루? 어, 도망쳐! 야, 너 누구냐고! 뿅. 아유, 갑자기 왜 서울 가는 게 취소가 되었냐고. 일이 복잡해졌어. 에이, 난 100만 유튜버라고. 금방 갚을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우리 딸내미 수술비야. 저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내 돈 갚아! 진정하시고요. 수술비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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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진짜 잉여맨이잖아! 야, 도망쳐! 너 뭐야! 거기서! 야!
여보, 진짜 가족들이 돌아왔나 봐요. 빨리 짐 싸고 도망쳐요. 그래 여보, 빨리 도망치자. 다들 들통났어. 엄마, 아빠, 나 김리의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 돼지도 아니고 밥 100그릇 안 먹으면은 친구들이 가짜냐고 의심한다니까요. 어떻게 맨날 100그릇을 먹어요? 엄마, 엄마 여로로 인기 많다며? 남자들은 하나도 나 안 좋아하잖아. 이 역할 못해 먹겠어. 애니맨 가족 때려치우자. 뭐야? 여보! 우리 사칭하는 사람이 있나 봐. 빨리 집에 들어가 보자. 그 나도 봤어. 없어. 이거부터, 이거부터 챙기고. 챙겨야 돼.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까지 가로채려고 해? 우리가 동네 없는 동안 감히 우리 사칭을 해? 야, 못생기네. 너 남자애들한테 다 고백하고 다녔더라. 그래 맞다. 근데 너 인기 많다며. 근데 남자애들이 다 너 싫어하던데. 그건 네가 못생겨서 그런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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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카메라 양만 잘 봐봐. 옆에서 봐. 똑같잖아. 야, 완전 때리잖아. 똑같다. 뭐? 저기 진짜 리아야, 내가 미안해. 난 널 상칭할 수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그래, 진짜 리아로 사는 건 쉽지 않아. 난 하루에 100그릇은 먹어줘야 진짜 리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정말 존경스럽다. 야, 여보, 이제 우리 다 들통났어. 어떡해? 뭘 어떡해요? 아, 아니야. 여보가 저 괴물 같은 여자한테 군역파 기술을 쓰는 거야. 그렇게 물리치고 우리는 도망가는 거지. 할 수 있겠어? 그럴까요? 알겠어. 근육 파괴술. 하? 뭐지? 이 솜털 같은 건? 이게 다야? 진짜 파워를 보여주지. 근육 파괴술. 엄마 이제 그만. 나?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나? 이미 죽었어요. 나? 다시는 우리 가족을 사칭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 역시 우리 여보야. 우리 가족 되는 게 싫은 줄 알았나 봐. 진정 좀 해요. 내 귀여움은 세계 최고 귀여움이라고.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뭔 말인 줄 알지? 구독해. 뿅. 좋아요. 안녕.